요즘 가장 뜨거운 문제가 바로 집값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집값 문제는 대책으로 풀 게 아닙니다.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죠. 집값 문제라고 하는 그 증세를 우선 완화시키겠다는 대증요법으로 갈 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벌어지는지 그 근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집값 문제를 어떤 정책으로 풀어야 될 건가? 첫 번째는 국토정책입니다. 왜 수도권의 집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는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지 않게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오히려 기껍게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농산어촌으로, 중소도시로 내려가서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정책은 도외시하고 계속해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 문제가 과연 풀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도시정책입니다. 어느 도시나 그 도시의 도시계획이 그 도시를 오래오래 지속 가능하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그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주택 공급도 하고 개발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뒤바뀐 상태, 시장 후보들이 먼저 도시계획을 깨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이런 상황. 역세권 고밀 개발도 용적률을 풀어서 할 게 아니라 지금의 용적률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도시정책들을 유지하면서 풀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의 약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소득을 누리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약한 거죠. 그래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주택정책의 가장 취약점이 공공주택의 부족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공공주택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공임대 사회주택의 비율이 25%, 30%, 35%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도 안 되죠. 국민 모두가 내 집을 가지고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이미 대한민국은 61% 국민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40% 국민들까지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집을 사라라고 정부가 재촉할 때가 아니라 지금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그리고 오래 평생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제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공공부문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 이것이 주택정책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시대는 크게 신개발, 재개발했던 크신제라면 재생 시대는 이제는 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빅 프로젝트입니다. 빅 프로젝트는 빅 컴퍼니만이 딸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설계사무소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아주 큰 건설회사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들만이 이 빅 프로젝트에 참여하죠. 결국 이 사업의 이익도 그분들이 다 가져갑니다. 재생시대에 집을 한 채 한 채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개발의 규모를 작게 쪼개면 그 일에는 동네의 작은 설계사무소도 참여할 수 있고 동네의 작은 건설회사, 자영업자들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죠. 결국 우리 경제 생태계의 밑바탕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재생 방식입니다. 작고체입니다. 지금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도 또 지방에도 이제 더는 신도시를 짓지 말라.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국토 균형 발전을 대단히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수도를 옮기겠다라고까지 했고 결국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 그쳤지만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던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신도시, 혁신도시를 지어서 옮겼을까입니다.
지방의 많은 도시들의 원도심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 고향 전주만 해도 도청이 빠져나간 자리 텅텅 비어 있죠. 굳이 완주에 혁신도시를 새로 지어서 중앙에 있는 기관들을 옮길 게 아니라 전주의 원도심으로 공공기관들을 집어넣었다면 원도심 재생도 함께 이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인구가 감소하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면 그 신도시를 채우느라 어디는 비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바로 신도시의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신도시를 지으면 그 신도시는 100% 채워지겠지만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방 어딘가는 또 인구가 빠져나갈 겁니다. 악순환이죠. 신도시는 개발 시대에 우리가 선택했던 불가피했던 대안이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드니까 신도시를 지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재생시대, 인구 감소시대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입주한 지 40년이 된 신도시, 도쿄 가까이에 있는 타마뉴타운은 신도시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었고 저도 여러 번 출장을 가서 현장을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타마뉴타운이 입주한 지 40년이 경과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절반이 폐교된 상황입니다. 신도시에 입주할 때 30대 젊은 부모들이 이제는 70대가 되었고 그때 초중고에 다녔던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30대, 40대 다 장성해서 풍가한 상황이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신도시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신도시는 점점점 고령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도시는 재앙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신도시를 지을 때인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때다. 강원도 원주에는 두 개의 신도시가 지어지고 있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두 개의 신도시를 채우기 위해서 원주의 원도심은 계속해서 비어갑니다. 또 원주 외곽에 작은 시군 단위 마을들도 신도시의 사람들을 뺏기고 있죠. 결국 신도시 개발, 대단위 개발은 도시재생의 해법이 아닙니다.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거죠. 새로 만들어지는 곳은 사람으로 채워지지만 거기를 채우느라 어디는 또 비게 되는 이 연쇄 공동화, 제로섬 게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신도시를 지어서는 안 된다. 재생시대에는 이렇게 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 방식들을 이제는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작게 빈 곳을 채우고 또 고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제가 강연할 때나 또 기고를 통해서 또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제안하고 있는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게 다신공입니다.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들에게 하루빨리 제공하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함께 앓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기후위기이죠. 또 하나의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하게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인구위기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196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태어나는 게 문제라고 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점점점 이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었고 2017년에 처음으로 40만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2018년 30만 명대, 2019년 30만 명 초반대, 그리고 지난 2020년은 27만 명, 28만 명, 2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내려갔고 0.9로 내려갔고 지금은 0.8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 출생아 숫자가 너무나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이죠. 왜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할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육 문제이고 둘째는 집 문제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열심히 벌어도 자녀를 사교육시키고 선행학습시키고 평생 키운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이 교육의 문제. 또 하나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집값 문제죠. 그래서 결혼만 하면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집 걱정은 국가가 덜어주겠다. 이게 바로 다신공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기본 5년, 그리고 둘이 살 때에는 10평대 또는 20평대의 작은 집이겠죠. 그리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만약에 이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한 명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씩 늘려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식구가 늘었기 때문에 평형도 더 키워줍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 20년으로, 셋이 되면 30년으로, 넷이 되면 40년으로. 그리고 아이가 넷쯤 되면 부부 여섯 식구가 살아야 되니까 30평, 40평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도 늘려줘라. 이것이 다신공입니다. 충청남도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란 이름으로 충청남도는 아산시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1,000가구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본 6년, 굉장히 좋은 가격의 임대료로. 만약에 그 집에 살면서 아이를 한 명을 낳으면 그 임대료를 절반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두 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임대료가 제로. 이것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입니다. 저는 이것도 다신공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 집값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최근에 엄청난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급 방식은 신도시 또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개발시대 방식이에요. 공급이 불가피하다면 재생시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오래된 작은 집들을 고쳐서 가구를 늘려서 지금 서울 SH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부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그분들이 집을 새로 고칠 여력이 없을 때 SH공사가 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평생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새로 고치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나머지 비용은 연금조로 드리는 이런 게 재생 방식이죠. 재생 방식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30평 이상, 40평, 50평, 때로는 60평 이 대형 아파트에 노부부 둘만 사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가족들이 모이는 때에는 이 넓은 집이 쓰임새를 다 하겠지만 그 큰 집들을 두 분이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럴 경우에 세대를 쪼개서 그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들어와 살 수 있게 한다면 노부부들은 임대 수익이 생길 거고, 우리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지 않고서도 기존에 이미 기반시설이 탄탄한 아파트 단지 안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땅콩 아파트와 같은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지금은 찾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생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좁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저기도 보고, 이곳만 볼 게 아니라 저곳까지 보고, 그리고 지금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까지 내다본다면 우리들이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연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한쪽에는 무심한 잉여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절절한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만한 공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가 하면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할 일 없이 놀고 있습니다. 공간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빈집이 얼마 남았습니까? 절절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 지을 게 아니라 비어있는 곳들과 연결해서 채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생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발시대에 새롭게 만들었던 방식과는 달리 재생시대에는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인생 후르츠라고 하는 영화죠. 노부부가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살아가는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 남자분은 원래 신도시를 설계를 했던 건축가, 도시설계가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지형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설계안을 만들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설계안은 비용을 줄이는 방식의 설계안이었죠. 이 건축가는 이 일에 충격을 받고 자기 직업을 바꿉니다. 건축 일을 그만두고 그 신도시의 땅 한 평을 분양받아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 영화에 가장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진다. 낙엽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과일이 익는다. 차근차근 천천히.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십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했던 일은 낙엽을 이 커다란 푸대에 담는 일이었죠.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이 할머니는 그 낙엽을 땅에 뿌립니다.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썩어야, 낙엽이 썩고 그 썩은 낙엽이 땅을 비옥하게 해야 나무도 과일도 잘할 수 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도시도 다르지 않다. 개발시대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빨리 성장했습니다. 비유하면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성장통을 앓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어쩌면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발시대에 우리가 될 놈만 키우겠다는 성장 거점 전략을 취한 까닭에 그렇게 큰 대도시와 대기업이 마치 블랙홀처럼 작은 도시, 작은 기업들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고 격차는 더 커져가는 게 아닐까. 대한민국이 성장 거점 전략을 취했을 때 독일은 전혀 다른 정책과 전략을 펼칩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국토도 크고 도시도 많고 인구도 많죠. 그런 독일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불과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우지를 않고 모든 도시들이 저마다 짱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친 거죠. 우리가 개발 시대를 이렇게 살아온 덕에 눈부신 성취도 있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도시도 우리들의 인생도 이제는 천천히 차근차근 그리고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다시 살려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할 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시장을 뽑아야,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집값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교육 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이런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당연시한다면 이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은 상생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불균형과 격차가 심한 우리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발시대처럼 나만을 생각하고 수도권만 생각하고 개발을 계속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풀릴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한 몸으로 보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저희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제는 더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중장년들부터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더 보람있게 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시킨다고 결코 국민들이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이동하고 싶게끔 섬세한 정책으로 그리고 파격적인 지원으로 우리 국토 전체를 다시 살리는 정책을 지금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는 수도권에
신도시든 더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든 GTX와 같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기반시설 투자를 이제는 중단하고 국가의 재원을 지방으로, 시골로, 농산어촌으로, 중소도시로 사람이 빠져나가서 텅텅 비어있는 원도심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소, 우리가 어릴 때 타고 놀았던 시소를 보면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갑니다. 재생시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더는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선택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생, 우리가 다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